하나, 둘, 셋! 으아차차 왕국! 으아차차 왕국! 가자! 화이팅!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런 재난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대지진이라는 설정과 대지진 안에서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설정을 믿어질 법한 그림을 만드는 게 중요했고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재난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간 군상을 그린 영화라서 그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황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점이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아, 이 상황에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감독님께 러브콜을 보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어마무시하다. 고립된 아파트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재밌었고 이 갈등이 해결 내지는 봉합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 군상들을 표현해 주시는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영탁이라는 인물은 황궁아파트라는 곳의 주민 대표가 돼요. 병원 선배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더 많이 관심이 갔었던 것 같고요. 얼굴 표정으로 다 표현해내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영화구나.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구나. 평범한 가장으로서 나와 내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변화해가는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한 번만. 민성이가 100%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민성이 내리는 선택들을 보면서 나라도 저럴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박서준 배우의 연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화는 직업은 간호사이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예요. 강단 있는 모습들이 명화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영화에서 제 호기심과 욕심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캐릭터입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호흡을 해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느낌도 있었고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생존자인데 건들면 터질 것 같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회원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좋은 눈을 가졌구나,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얼굴에 드라마가 있는 배우구나,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황궁아파트의 809호에 살고 있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도연 배우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세트장 가자마자 압도됐었거든요.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새로운 세계로 온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바로 주민 수칙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첫째도 리얼함, 둘째도, 셋째도 리얼함이었습니다. 3층에 실제 아파트 1대1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세트를 지었는데 제작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 건물 짓는 형식에 준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영화의 전체에 있어서 개연성과 사실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왜 이곳은 이렇게 무너졌는지, 무너지기 전에는 어땠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새로운 기술도 많이 넣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2년여 가까운 시간을 CC팀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직접 서울을 공부하면서 얻어낸 자료들로 만들어졌다는 게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감정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장에서 볼만한 충분한 미덕을 가진 영화.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장면이 여러분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